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몬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모양의 약점을 공략해서 이득을 보는 방법. 과연 백모양에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찌르고 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치중한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거는 가만히 이어주면은 이건 안 되죠? 여기 먹여쳐도 이것까지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을 젖힌다? 젖히면은 여기서 이걸 잡고요. 뭔가 돼 보이죠? 먹여치는 수? 아, 이것도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따버리면은 아, 이거 별거 없는데요. 이것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수는 일단 첫 수로 이쪽을 젖힙니다. 젖혀서 백의 응세를 봅니다. 백이 여기서 이쪽을 잡는 수는요, 이렇게 단수 쳐서, 아, 여기 떨어지죠? 네, 떨어집니다. 뭐, 팻감이 많으면 뭐 혹이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고요. 이건 백이 괴롭죠? 그래서 백은 어떻게 젖히면은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는 무식하게 찌르고 단수. 자, 이거 용감함은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이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따면서 양단수가 되면은 백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거 어느 걸 따야 되나? 이거 따면은 이거 뭐 전체가 다 걸렸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뭐 이거 따야 되는데, 이거 맛있게도 잡고, 모양도 나쁘네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당했는데요. 당 하나마나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젖히는 수로. 물러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물러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놓고 딸랑 두집 놓고 귀는 다 죽이고, 이젠 살아도 산게 아니죠. 그래서 젖히고 놓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에서 치면은 백이 걸려드는 모양이 되겠습니다.